이거는 내가 그 해놨거든.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위치 포인트 오버하고. 내가 이거 설정 해놨거든. 우와, 뭔 소리야. 봐봐. 상관없지. 잘 봐. 패캔을 할 때 이 손을 보라고. 잘 봐. 손캠 해줄게. 잘 봐, 이거, 이거. 일단 이렇게 멀리 봐봐, 이렇게. 봐봐. 아밥이야, 이게. 아밥. 이렇게. 패캔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아래아래 하고 발이잖아요. 이게 발이야. 나 이게 발이거든? 아래아래 발하면 패캔이 나가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때 타이밍에 아래아래 하고 발을 하잖아. 그럼 이게 패캔이 되잖아? 여기서 뒤압을 해. 그러면은 필살기 커맨드가 나간다고. 이게 아래가, 필살기 커맨드가 아래 뒤압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필살기잖아. 이렇게. 근데 이 아래아래 발 하는 타이밍에 아래는 입력이 되니까 뒤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봐봐. 이렇게만 하면 제자리로 오잖아. 바로. 뒤압하고 발만 하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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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두 번 누르는데 발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하는 타이밍에 뒤압할 때 손 같이 발 같이 누르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이 타이밍에 이렇게 대시 하는 거야. 이렇게 봐봐.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 미안해요. 지금 내 모니터 화면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저 모니터 화면을 봐버렸어. 잘 봐봐. 이렇게 패턴하고 이렇게 빨리 해야 돼. 빨리 이렇게 대시. 대시를 어떻게 하냐면은 모르겠어요? 봐봐, 아래아래 발 하잖아. 아래아래 발 하고 제자리 이렇게 올 타이밍에 대시를 이렇게 하는 거야. 봐, 같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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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고, 봐봐. 쭉 해볼게 이제. 아이고, 대시가 안 된다. 캔슬 이후에 강손 패킹. 그러니까 대시를 해가지고 이게 아니야. 이 가는 게 어려워. 가는 게 이게 가는 게 어렵다고. 좀 이게 좀 뭐랄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시하기가 어렵잖아. 애초에 슬라패킹을 하면 돼. 이러면은 가까이 같이 가지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가까이 붙기가 되게 좋아. 이게 슬라패킹 하잖아. 그러면 최대한 이 앞으로 붙는다고. 한계가 돼버린다고. 이렇게 세 번이 어렵지. 세 번, 네 번이 어려워. 네 번, 다섯 번이 어려운 거지 사실. 아, 근데 하면 잘한다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어려워. 스턴치가 이게 세 번째에서 네 번째가 진짜 어려운데. 아, 진짜요? 오페캔? 아니야. 5패킹, 5패킹 진짜 어려운데? 나도 잘 못해 그거. 4패킹이 진짜 거의 한계야. 이게 세번째, 네번째 이거 달려갈 때가 진짜 힘들거든 이게. 기다려봐, 다시 할게 이거. 와, 어렵다. 이거 하다가 손가락에, 이거 네번째 손가락에 지났거든 이거. 여기에 지나 이게. 잠깐만. 잠깐만. 고로로 하자, 고로로. 이 상성 녀석 접해야지. 오페캐는 진짜 힘들어. 네. 아. 아, 좀 하려니까 좀. 아이고. 아, 어렵다, 어렵다. 아, 죽여야겠다. 잠깐만, 이거 한번 해가지고 스턴 나가지고 하면은 이게 타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마메로, 마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야, 다 끊기네, 이거. 야, 큰일 났다. 아, 하려니까 또 안 돼. 아, 하려니까 안 돼. 프랙티스 모드는 귀 없애는 게 기능이 없어요. 98에서는. 아, 어려워.
이거 보고하려면 이게 어려워. 끊긴다고. 끊기고 안되고 그래. 이게 4패킹까지는 어느정도 하겠는데 와 손은 쥐날 것 같아요. 와 이거요? 글쎄요? 누가 뭐 발견하고 그런게 있나요 이게? 발견했으면은 패기가 캔슬이라고 안하고 누가 뭐 예를 들면 이치가 발견했으면 이치 스킨 뭐 이런식으로 아 이치 뭐라 그래 이치 기술 뭐 이런식으로 만들었겠죠? 아 안되네. 아 3번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4번이 너무 힘들어. 4번이 아 8년 전에 이거 썼지. 이거 기다려봐. 아 손가락 아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따 알려줄게. 이거 와 안돼 스턴 내고 해봤다. 아 힘들다. 아유 하려니까 안되네 또. 아유 포기. 일단 4히트 4히트 5히트? 이 정도까진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잠깐만. 아 큰일났네 이거. 이거 한 번씩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번 하면은 한 번은 돼. 거의 10번에서 한 번은 되거든? 5패캐니? 진짜 힘들어. 아 손 지나갔다 지나갔어. 아파. 손, 손바닥도 빨개 지금 아파. 아우. 아니죠 안 쓰는 게 낫지. 아래 짝발보다는 안저 짝손이 더 나아. 이렇게 이게 더 나아. 근데 이게 멀리 밀려나가지고 패캔을 다시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야, 씨. 와! 오피캔 했다. 아우, 손가락 아파, 씨.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이거 10번 하면 한번 되거든, 이게. 오피캔 진짜 힘들어, 이게. 와. 이게 6번까지 되긴 되는데, 이게. 스턴 내야지, 스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6번까지 되긴 돼요 이게. 힘들어 진짜. 6번까지 되긴 돼요. 아 좋아요랑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스턴 낼게. 스턴 스턴 내라 빨리. 아유 싫다. 오패캔 하기 진짜 힘들어. 아 힘들어. GG. 그니까 이게 스턴 난 상태에서 하면은 6번 해도 안되지. 스턴이 안나지. 이게 정인력 때문에 대시 때문에 제가 정인력 쓰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거예요. 이게 대시 무조건 압박 해야돼. 압박 눌러야돼. 봐봐. 이따가 그리고 내가 맘에 할 때도 꿀팁 내가 하나 알려줄게. 여기 맘에로 싱글플레이 하시는 분 계시지? 하시는 분들 계실거야 아마. 내가 알려줄게 이것도. 이거 비상강 부하는 봐봐. 아래 압을 하고 위를 하면 돼. 압 아래 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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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오, 이거 키만은 되게 느리다. 아이고 스턴 난다. 아래 압 위로 하는 거야. 아이고 여보 여보 할 거 다 있으면 잠깐만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여보? 캠 이것 좀 잠깐 보여줄게요. 발 발 여보 잠깐만. 어, 우리 도와주시는 분 오셨어요 여보. 바 캠을요 이렇게 좀 보여줘요. 키보드를 보여줘요. 이렇게 봐? 이렇게 봤지 여러분? 제시씨 내일 가나요 안 가나요? 내일 얘기해볼게. 잘 보이지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지? 봐봐 이해 갈 거야 이제. 잘 봐. 이거 있지 여기. 요거 두 개. 이거 이게 짝발이야 여러분. 이거 짝발. 잘 봐. CD 할 때 이렇게
아래 앞 위로 이렇게 하는 거야. 위로 어 좋지. 참마. 내가 집사람 이거 보여줄 테니까 이거 집사람도 할 수 있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잘 봐. 봐봐. 이거를 앉아 봐요. 아래 앞 위 S를 누르면 돼. 아래 앞 위 S. 아래 앞 위 S. 아래 앞 위 오른쪽. 어. 예, 집사람도 시킨. 이렇게 집 우리 집사람도 하잖아 지금. 어, 한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집사람도 하는 거야 이거. 알려주면 금방 한다니까 이거. 아래 앞 위 발. 어, 좀 빨리 아래 앞을 빨리 하고 위를 좀 천천히. 발은 빨리. 위를. 어, 그렇지. 그거를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돼. 조금 더 빨리. 어, 그렇지. 된다니까 이거. 알려주면 금방 한다니까 옆에서 이거. 아래 앞. 어 그렇지. 오 옳지 옳지. 봐봐 내 실전으로 한번 가볼게. 실전 안돼. 왜 안돼? 해봐 여보. 할 수 있어.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일단 이치 한번 해보고 이렇게 봐봐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눌러주면 돼. 옳지 해봐. 아래 앞을 빨리 눌러야 돼. 어 그렇지. 좀 아래. 어, 이거 알려주면 금방 한다니까 이거. 아래 앞 위.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것만 연속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어. 빨리. 어 그렇게. 아 근데 이거 내가 좀 띄워줘야 되는데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하기만 해가지고 어 그렇게만 계속하면 돼. 10대. 10대 와이프가 이거 10대. 잠만 일단은 이거 여기까지 하고 내가 맘에로 진짜 쉽게 연사 써가지고 패킹 하는 거 알려줄게. 광역딜이에요. 잠만 맘에로도 이걸 할 수가 있어. 그것도 가능해. 그 연사 패킹 되지. 여러분 잘 봐. 이거 꿀팁이야. 2차 아니면 아무도 안 알려줘 이거. 봐봐. 이거 2차 아니면 아무도 안 알려줘 이거. 아 같이 해놨네. 봐봐. 연사는 항상 2로 설정해야 돼. 맘에는 파켓은 연습모드 그거 컨트롤 F5 눌러서 해야 돼. 봐봐 연사 2로 해야 돼 이거. 잘 봐. 이거 2로 해놓고 오른쪽만 하면 돼. 오른쪽만 이렇게 패킹하면 돼. 이렇게. 아 맞다 이거 EP를 이렇게 놨지. 잠깐만 이거를 똑같이 제가 이거 뭐 장난치느라고 옛날에 뭐 해놨는데 그 필살기 동시에 쓰는 거 아이고 그거 뭐 해놨었어가지고 잠깐만 미안해 여러분. 봐봐 앞 이거 앞을 누르면은 연사가 켜졌기 때문에 앞에 계속 하잖아. 쉽게 되지. 손 봤어? 이거 누르고만 있잖아 이거. 연사하는 사람들은 연사 이거 마음에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연사만 써도 돼. 오른쪽만 하면 돼. 오른쪽만 켜놓고 참고해 이거. 아래 발하고 이렇게. 어? 패킹 진짜 쉬워. 잘 봐. 오른쪽만 누르면 돼. 오른쪽만 지금 누르고 있으면 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대시가 되잖아. 이렇게 하면 돼. 원만한 지에 갔어요? 이거 슬라 패킹도 잘 돼. 봐봐. 어 왜 안 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그냥 손으로 잘 된다고 이게. 하여튼 나중에 참고해 이거 알겠지? 오른쪽 연사 2로 해놓고 그 오른쪽으로만 켜놓으면 돼. 연사 2로 하고. 알았어? 그 뭐야 쉬운 거 참 이거 아까 그 연습 모드 들어가는 거는요 파케에서는 이거 하면 돼. 이거 아 이걸 키면 안 되지. 잠만 이거 에뮬레이터 있지. 혼자 테스트 게임으로 해도 돼. 에뮬레이터에서 이거를 켜. 그 다음에 게임을 실행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일단 여기서 실행하고 컨트롤 F5 누르면은 켜지잖아. 컨트롤 F5 눌러 있지. 여기 MVS 있지. 이거 이거 이거를 눌러. 그 다음에 이거 슬롯을 바꿔주는 거야. 여기서 AES 있지. 이거 아케이드용으로 이거 바꿔주면 돼. 재팬으로 이거 눌러.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바뀌잖아. 여기서 F3 이렇게 눌러주면 돼. 그럼 가정용으로 바뀌어. 그러고 나중에 딴 사람이랑 할 때는 무조건 다시 이거 눌러 바꿔줘야 돼. 이거 무조건 이거 무조건 이렇게 유럽으로 다시 바꿔줘야 돼. 이게 다 공통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야 안 갈려. 이게 오케이?